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입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일본인 3명 중 2명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들의 반응은 일본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36년 통안의 역사를 그리고 피해자들의 한설이 인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주는 제3자 변제안입니다. 가해자이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은 빠졌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결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95살의 노구를 이끌고 광주에서 서울 국회까지 이미 정부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무시됐다는 할머니. 그 일본이 사죄를 안 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금방 굶는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돈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아무나 돈이라도 받으면 되는 걸로 인권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지금 멸시를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존중해 주겠습니까? 정부 해법의 적용 대상자 15명 중 생존해 있는 3분 모두 반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6살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 다 잡아 넣은다고 네가 어미 아버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끼게 나왔죠. 일제는 1939년부터 780만 명의 한국인을 노동자와 군인 등으로 강제 동원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매질의 감시까지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밤낮 없이 일했지만 18개월치 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과 국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한 일본 기업은 항소했고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마침내 2018년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총 5억 달러를 줬는데 그걸로 강제동원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전제 없이 체결된 협정이며 당시 일본이 준 돈은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것,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日本政府としては自然として対応してまいります。 아베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3개에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정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공격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본의 부당한 공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과 반하는 해법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일본에 대해서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것을 구걸하는 그 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정책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30년 가까이 도와온 야노 히데키 씨.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정치가의 논리로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妨げる 障害物を 양국이 協力して 取り払っていかない 取り払うっていう言い方 障害物を 取り払う 腹文字とかハルモニが自分たちの被害人権を回復した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のが障害物だという言い方は何なんだと、これがね本当に韓国の大統領が言う言葉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まあ、だから被害者はどこに行ったんだピエじゃぬおディエディオ。 강제 동원 해법 발표 열흘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구상권,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 사과했을까요? 한국 정부는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 여기서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아베 전 총리가 만든 용어입니다.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그 같은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냥 옆에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참담했어요. 강제동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그 외교 참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 않은 게 뭐냐면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불법 강점과 인권 침해에 대한 도덕적 우위가 있었어요. 그거는 상당 외교적 자산이에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집어던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끝났다. 그것이 일본의 불완전한 사과 또는 없는 사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가진 외교적 강점도 사라지고요. 또 일본의 지금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평가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자민당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마스가와 루이 의원, 아베 걸즈로 불립니다. 今回の会談の 点数 뭐 지적해주시면 선생님 몇 점 ぐらい? 100人近いですけどね。 韓国政府の提案 徴用工問題のこの判決問題を韓国政府の責任によって韓国国内で解決するという案じゃないですか。これを出してきたことについては非常に嬉しいというか驚きでした。ここまでちゃんと解決しようという決意があるんだなというふうに、あれだけ支持率が 20% でもこの解決策を出してきたっていうのは日本では考えられないですね。日本に 부정하는 강제동원의 산 증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95살 김성주 할머니입니다. 잘 부서고 작도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작도 이렇게 들고 자른 거 요렇게 지금 여기 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뼈가 쫀 남아서 이렇게 길었습니다. 왼손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 세 번은 불딱불딱 뛰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이 그놈을 주사가 공중에다 땡김시 오자미 공놀이름스 아 손가락이 크다 그래 아 웃기나 그럼서 차라리 그놈을 피가 찍찍 흘러가 손가락을 던지고 갖고 놀고 있더라고.
나는 서러워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자기 나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후로 평생 다친 손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15살 소녀를 강제로 데려간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에 있는 동생이 죽었을 때도 고국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성주 할머니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의 입장은 어떨까요? 日中戦半島出身労働者問題はですね、日韓請求研究点により 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ているっていうのが当社の立場ですので、いわゆるその韓国政府が発表されたことについてはコメントする立場にないというのが我々の考え方ですね。何もその韓国のその政府の発表のその大弁祭については何もコメントはありませんという。 일본에서 일하다가 대지진이 나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할머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80년간 후유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일본 측의 반성과 사과가 빠진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제가 나오게 이러고 손가락도 잘리고 온 전신이 병신이 돼갖고 왔는데 왜 일본에서 보상을 받아야지 한국에서 염치적게 어느 누구 보고 보상을 해주라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안 했는데 한 20년 30년 일본 법정으로 한국 법정으로 다니면서 싸워가지고 이제 와서 겨우 2018년도 대법원 판결 받아놨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서 배상해 줬더니까 그 취소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아니고 한국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일본 가서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그걸로 끝날 건데 어쩌면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사죄를 받아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이 다 망가졌으니 평생에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죄를 했으면 그것밖에 원이 없겠습니다. 30여 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와준 다카하시 마코토 씨.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해법을 내놨다며 분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뭐 해결서의 문서를 보니까 握りつぶして 捨ててやりたいぐらい 怒りが 湧いてきました. 本当にあの被害者無視の自分たち優先、自分の政権維持優先ということで、被害者が死ぬのを待ってる。で、被害者ももう 余命いくばくもないと。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상회담 5일 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과했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이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라고 했을 때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판결을 행정부 수장이 부정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36년간 근무했던 외교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私は 韓国の外務省だったらこの訪問が韓国国民にどれくらい歓迎されるかっていうことを大きな柱として考えます。で、その点から見ると決してこの訪問で韓国の国民の支持を得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時期尚早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私だったら この計画はしなかったと思います。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도쿄 거리에서 우익 활동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무식한 한국인들을 잘 들어라.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다. 부단 좀 거리를 그만두고 즉시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 앞에서 일장기와 우길기를 앞세운 우익 단체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교세 동인은
韓国の問題であって私たち日本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あとはもうハンガンの歴史を見れば、日本がどれだけ公共のものにお金を出して、それで戦後の賠償責任は終わっているのに配らない韓国政府がいけないと思います。もちろんね、あなたたちがこっちに来る理由も分かってるんですよ。その韓国側からですね、いろんな形でこう日本にですね制裁を解いてほしいと。でそのために韓国で徴用工の問題を解決したって言ってるわけですよね。徴用工というからおかしいんですよね。あれ募集工でしょ。徴用工とか言ってる連中の内容をよくよくねぜひ調べてほしいんですよ。でそれが今になってあれは強制だった何だったと言って金よこせ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日本人にしてみたらふざけんなっちゃう話なんですよ。で지금걱정이암담하다미래가암담하다는것은일본의우익이더큰소리칠거야아마반환적인우익세력들은이럴거아니야한국이그때리면말잘듣는다길들이자이거이런식으로나올위험이있어그럴거아니야아이거한번쳤더니이새끼는말잘듣네요런식의꼴이돼버린다는얘기야그런데일주일전양금덕할머니는기가막힌소식을들었습니다일본정부가올해또다시초등학교교과서에서역사왜곡을저질렀습니다오늘새로채택된사회교과서에서조선인을강제징용했다거나일본군에징병했다는등의표현이모조리빠졌습니다일본초등학교검정교과서강제로끌려왔다는표현은순화됐습니다그리고강제징병했다는말을빼고참가했다는표현으로바꿨습니다일본의역사왜곡을마주하게된피해자증언을기록해남기기로했습니다우리가자유대로갔다고다우리강제로끄지가지응우리가어디라고그걸가제일온통에죽고는것이그것이야우리를니가사람이라봤냐그때그년들한테그압박당하고산일을생각하면그때는우리가힘이없었게일본의한방송에서는이런얘기도나왔습니다ある外務省幹部はユン政権のうちに進められるものは進めた方がいいと話しているんです。일본제1야당인입헌민주당의이즈미겐타대표윤석열대통령이일본을방문했을때직접만난자리에서여러요청을했습니다독도문제위안부합의이행수입이중단된일본산멍게에대한요청도있었다고합니다대통령실은논의된바가없다고부인하며공방이벌어졌습니다사실확인을위해기사를쓴일본언론사기자들에게연락했는데요답은오지않았습니다일본산멍게수입을재개해달라고요청한누카가의원당시에윤석열대통령과직접나눈대화를기자회견을통해밝혔습니다アルプス処理水だとかそれから輸入禁止の問題もですね、まあ解決がの糸口が見出せるんではないのか韓国政府もそういう客観的な情勢、科学的な分析が行っていくことを政府がもらってですね、そういう環境づくりに努力はしたいというような話でございました。국회에서진실공방이이어졌습니다。네、하여간독도문제건위안부문제건의제로다뤄진적은없습니다。아니의제를묻는게아니고논의된적은없습니다。사전에합의되지않은내용을불쑥꺼내서대통령은거기에대해서입도뻥끗못한상황입니다。이게어떻게굴욕적이지않습니까의제에서이제의입증은논의는하지않았어요문제제기는했단말이야일본에서그럼소상하게국민한테발표해야돼그게그냥청소한잔뜩받아온꼴이돼버린거예요